경기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의 전성근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소닥급 모두 47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2명을 합격됐죠. 네. 자, 대구 영신고등학교의 3학년 배지원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75cm에 75kg. 지난해 회장기 소장급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잡채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고 이미 지난해 1, 2, 3위에 입상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여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경기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의 3학년 전성근 선수가 들어옵니다. 173cm에 74kg. 자, 지난해에는 경장급으로 경기를 치렀었는데 올해부터는 소장급으로 올라왔군요. 5kg 상량된 한체급 위에 출전하는 전성근 선수. 이미 지난해에 전국대 2학년 때 2관왕을 차지했던 정말 대단한 선수 전성근 선수입니다.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대구 영신고 3학년 배지환, 경기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 3학년 전성근 선수의 대결. 75kg 이하 소장급, 덩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자, 두 선수는 청사빠는 손기술, 홍사빠는 허리기술, 또 거기다가 모두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던 전적을,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멋진 기술이 기대됩니다. 네, 박용수 감독과 양권수 감독입니다. 영신고의 박용수 감독은 바로 직전 경기 노민수 선수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배지원 선수가 좀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본인의 주특기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같으면 성인, 금년만 지나면 내년 이제 대학의 성인 무대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뭐 힘과 기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력, 운영의 묘가 계속 쌓아야 되지. 자, 시작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당겨 붙일 텐데요. 자, 지금 서로의 어깨를 통해서 힘을 느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정말 팽팽한 접전, 어깨로서 상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거든요. 네. 자, 지금 머릿속으로는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초가 지나갑니다. 이때 어떤 상대의 움직임이 내한테 도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배지환이 먼저 공격을 시도해봅니다. 자, 오히려 손기술을 주특해한 배지환 선수가 들배지기를 먼저 시도했네요. 자, 잡채기 시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삿바 전성근 선수 경고. 남은 시간 10초. 이대로 연장전에 가면 더 잡기를 당하게 됩니다. 오!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자, 딴따리와 잡치기가 들어오는 그 전성근의 선수의 공격을 바로 대받아서 화려한 잡치기 기술로 첫째판을 가져가는 배지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영신고등학교 3학년 배지환 선수가 첫째판에 가져왔습니다. 자, 정말 이 눈으로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대 공격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되치기를 했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다 상대의 움직임을 어깨로 완전히 다 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감지를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전성근을 그대로 당겨 붙여서 잡채기. 자, 안다리를 시도한 전성근을 그대로 빠지면서 정말 하나같이 세 가지의 동작이 하나로 이어졌던 배지환 선수의 멋진 화려한 잡채기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답을 알고 있는 듯이 배지환 선수가 너무나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첫째 판에 가져왔습니다. 뭐 두 선수는 홍삿바 전성근 선수가 한 판을 먼저 내줬습니다만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체급의 최강자로 고등부에서는 군립하고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두 선수는 이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소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년부터는 대학교부에서 성인부에서 볼 수 있는 두 선수입니다. 배지환과 전성근의 대결. 그대로 허리 잡아줘.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실험은 공격적인 선수가 항상 승률이 높거든요. 이것도 연구 논문에 의하고 선배들의 또 지도자의 작전 지시도 마찬가지 공격이 이어져야만이 거기에도 또 방어도 가능하고 그 공격이 방어, 방어가 공격이 아닌 공격을 해야만이 모든 게 가능한 실험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배지환 선수가 첫째 판을 가져온 상황. 자, 전성근 선수의 어머니가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전성근 선수 가나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자, 안다리 시도.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렇게 화려한 돌림배지기에 또 마지막 안다리까지 시도하고 또 거기에 대치기로서 상대 중심을 또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의 경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쳤고요. 현재 첫째 판은 청사파 배지환이 가져온 상황. 두 번째 판.
30초가 지나갔습니다. 공격! 자, 청사빠가 공격 지시를 받았는데요. 방향을 틀어봅니다. 남은 시간은 20초입니다. 어떤 기술을 보여줄까요? 자, 밧다리. 10초가 남았습니다. 양선수 공격! 양선수 공격 지시를 받습니다. 자,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 잡채기 시도 넘어가지 않았고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대로 정규 시간이 지나갑니다. 정말 두 선수 경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더 잡기를 과연 어느 선수가 가져갈까요? 우산 선수 반장! 2대1로 홍사빠 전성근 선수가 더 잡기를 가져갔습니다. 자, 선수 들어가세요. 자, 그렇다면은 전성근 선수는 본인의 주특기가 1패직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찬스가 왔을 때는 정말 뭐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본인의 주특기 들배직을 시도해야만이 이 상대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 잡기에 들배직이가 정말 승리 공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전성근이 균형을 맞출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역시 성심성의껏 굉장히 깊은 곳까지 손이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허벅지를 감싸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상대 배지한 선수는 재봉선을 넘어서 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네. 자, 지금 오른손은 거의 삿발을 잡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지 말고. 올라가고. 자, 손가락도 다 닿지가 않는 상황. 자,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버티고 있는데요. 자, 자, 전성은 넘기지 못했습니다. 배지환이 버텼습니다. 방어를 내는 배지한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에게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10초가 남았습니다. 자, 만약 10초 동안 공격해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두 선수 경고가 없기 때문에 체중을 달아서 가벼운 선수가 승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삿발을 한쪽은 잡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30초까지 지나갔습니다. 자, 한계 체중 75kg. 평소 체중은 청사빠의 배지한 선수가 75kg. 그 상대 홍사빠의 전성근 선수는 74kg대. 자, 과연 오늘 이제 이 두 선수들 정심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한 그릇을 먹었느냐 두 그릇을 먹었느냐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승부는 체중계 위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먼저 청사빠 배지환 선수. 자, 지금 81.35kg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평소 체중이 6kg를 감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계 체중이 75kg거든요. 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전성근 선수는 과연 몇 kg일지. 자, 74.35kg. 자, 역시 전성근 선수는 한 체급 아래에서 하려야 하다가 금년도 상위 체급에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 체중 감량 없이 본인의 정석발면 영신고등학교 배지환 하려고 그 상대 배지환 선수는 평소 최소한 5-6kg의 감량을 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7kg의 차이가 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홍사빠 전성근 선수가 두 번째 판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제 1대1입니다. 자,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전성근 선수의 어머니 손에 땀이 나서 지금 뭐 아마 선수분이 그렇죠. 필요할 시점입니다. 지금. 네. 자, 1대1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의 체격을 이렇게 체중계 위에서 체중을 달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다면은 뭐 체급 경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5kg 정도는 이 체급 경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예. 5kg가 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한계에 임하게 되죠. 네. 그때부터는 뭐 물론 많은 감량을 하는 선수는 10kg도 15kg까지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든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죠. 자, 경량급에서도 이렇게 평소 체중에서 거의 10kg씩 감량을 해서 나오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이제 1대1이 됐고요. 구기리를 선량하는 투기 종목의 선수들도 보면 뭐 감량을 체중 감량 때문에 선수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을 많이 보는데 뭐 우리 실험도 5kg 정도는 평소 런닝과 뭐 땀복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아주 뭐 기분 좋게 감량을 할 수 있죠. 네. 자, 두 선수 이제 세 번째 판에서 소장급의 주인이 가려지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배지한 선수는 세 번째 판에 만약 비겨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체중을 다시 개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전 실시한 개체로 판정을 내립니다. 오! 전성근! 전성근!
와, 전광석화 같은 공격.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는데요. 정말 전광석화 같은 잡채기였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가 상대가 왼쪽으로 쳐지니까 그대로 당겨 붙이면서 상대의 중심을 왼쪽으로 당겨면서 쓰러뜨렸던 전성근. 정말 재치있는 잡채기였죠. 그렇습니다. 경기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 3학년 전성근 선수가 소장급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이 마지막 정말 배지환 선수도 어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우리 실험은 이렇게 좌우 전후의 중심 무너뜨리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보기는 우리 실험 삽바가 하나 있고 이렇게 보여도 여기는 과학의 힘의 원리, 지렛대의 원리.